큰 기도를 앞둔 시험지, 며칠 후면 우리 도원에서 신축년 동지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큰 기도를 앞두고 있으면 가족끼리 꼭 큰 싸움이 일어나거나 인간관계에서 어긋남이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등 매번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공부한 대로 아 시험지가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스승님 큰 기도를 앞두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스승님의 고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기도를 앞두고 집안 화합을 못 이루는 분도 있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시험지가 와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환경적으로 힘든 걸 겪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험지가 오는 것은 첫째는 하늘이 내 질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질량을 바르게 갖추어서 어떤 행보를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시험지가 1차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질량이 부족하다는 건 마음 질량, 그 영혼 질량, 깨우침의 질량, 가족들을 운영하는 질량이 부족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운영하라고 그런 1차 시험지가 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특별 법문을 해드렸듯이 내 능력이 출중하고 깨우침이 출중하고 운영 질량이 출중하면 그런 시험지가 안 옵니다. 근데 뭔가 내가 공부는 하고 있지만 깨우침이나 운영 질량이라든가 가족을 융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지가 1차 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기운이 탁할 때 그런 시험지가 옵니다. 만약에 가족들의 기운이 맑거나 좋다면 절대 그런 시험지가 오지 않습니다. 예컨대 내가 동지 기도를 하려고 한다든가 뭐 7월 7석 기도를 하려고 한다든가 4월 초파일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막 짜증을 내고 싸움을 걸고 또 환경적으로 막 불안 심리를 조성하고 이렇게 만약에 환경적으로 문제점이 생겼다. 이것은 가족들의 기운이 내 기운을 떠나서 가족들의 기운이 탁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탁한 기운에 의해서 미션들이 오는 겁니다. 내 행보에 방해하려고 탁한 기운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다. 즉 마군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 가족들이 마군이란 뜻이 아니에요. 마군이 역할로서 가족들이 막 심리가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때로는 반대도 하고 때로는 무슨 일이 생겨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고 바로 이런 그 가족들의 기운이 탁해지고 기운이 질량이 약하고 가족들이 뭔가 기운이 안 좋을 때 이런 시험지가 많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다 해도 여러분들 복으로 가족을 다 다스려가는 분이 있고 여러분들 복 질량이 부족하다 보면 가족의 부족함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물이 한 컵이 있는데 목마른 가족을 이 한 컵으로 다 나누어서 촉촉히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한 컵으로는 내 목마름을 채울 수는 있는데 가족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가족들이 받을 역량이라든가 받을 복이 부족하거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또한 그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인격이 부족하든 덕망이 부족하든 마음 질량이 부족하든 받을 복이 작을 때 한 사람이 복받는 행을 하려고 할 때 마군이 역할을 합니다. 방해 역할을 한다.
자, 한 사람이 복받는 기도를 하거나 복받는 행을 하려 할 때 이 사람들이 받을 복이 작으면 자꾸 방해를 해. 자기 복이 없다 보니까. 자기 질량이 부족하고 자기 복이 없다 보니까 복을 못 끌어오게끔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물들어 가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물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 목마름을 채울 복이 없다 보면 물을 못 도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들이 진심으로 목말라서 물을 갈고 하면서도 그 감로수 좋은 물을 받아 먹을 복이 없으면 밥그릇 깨는 짓, 복을 깨는 짓을 한다. 한 사람이 저 명당에 가서 좋은 기운을 받아다가 가족들한테 그 좋은 기운을 뿌려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전혀 받을 자세도 안 돼 있고 복받을 그릇이 안 될 때는 복을 깨는 식으로 방해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기도라든가 크게 득되는 일이라든가 큰 행사, 좋은 에너지를 받는 일에 시험지가 오고 방해가 왔다. 그러면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느님이 내 질량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운영 질량이 있나 없나 그 질량을 시험하는 것이며 두 번째 가족이 기운이 너무 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가족들이 받을 복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딱 알아차려야 돼. 어떻게? 내가 가족을 바르게 운용을 못하고 있으니 하느님이 이 시험지를 주어서 다 감동적으로 공부시키고 이해시키고 융화시키라고 이 시험지가 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노력해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절에 기도를 하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남편이 막 나를 세워. 그러면 이 나를 세우는 걸 내가 부딪히면서 절에를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한 발 물러서서 남편을 이해시키고 감동시키고 겸손하게 풀어주고 그리고 융화가 잘 되면 절에를 가도 돼요. 응? 여기 도원회를 와도 되고 교회를 가도 된다. 그런데 끝까지 나를 세워가지고 나를 이해도 못하고 내 마음을 받아주지도 못하고 또 나 또한 남편을 이해도 못 시키고 갈등이 폭발할 때는 그때는 절에 갈 필요도 없고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여기 도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때는 내가 한 발 물러서서 참회하고 집에서 볼일을 보는 게 맞다. 응? 그때는 하느님이 내 질량이 너무 부족하고 깨우침이 너무 부족하니 내가 한 발 물러서서 가족을 다스리란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족부터 다스리는 노력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지각정성으로 융화를 시킬 수 있으면 융화를 시켜보고 그 융화가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억지로 행보를 하지 말고 물러서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치를 알고 자기 반성이 먼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들 받을 복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시험지를 걸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는 먼저 하늘에 구하는 겁니다. 하느님, 제가 이렇게 득되는 행보를 하려 하는데 이렇게 참 가족들 질량이 부족하고 받을 복이 부족해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시험지를 줍니다. 그러니 이 시험지를 거두어 주시고 제가 득되게 행보할 수 있도록 득되게 기도하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가족을 위해 공부하고자 하니 공부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 기운을 풀어주십시오. 딱 한마디 하늘에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가족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한마디 구하고 가족을 이해시키면 잘 먹힙니다. 여러분이 제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늘에 구하지 않고 그냥 설득해 보려고 하고 진심을 다해서 한번 하늘에 구하고 설득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진심을 다해서 대자연에 구하고
설득을 하면 잘 먹혀요. 아주 질량 낮지 않고서는 먹힌다. 그러니까 아주 질량 낮지 않다는 말은 정말 바닥인 경우에는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당히만 알아들을 정도 질량이면 다 먹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자연에 먼저 바르게 고하고 가족들을 이렇게 이해시키고 가족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융화시키는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차 하늘의 기운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가족들이 신기하게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바로 가족들을 설득하고 융화시키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 잘났다고 내 욕심의 잣대로 가족을 설득하려 하면 안 먹힙니다. 내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득되게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절에 공부하라고 기도하러 가려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시비 거냐 이렇게 따진다면 이건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야. 하나만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내가 절에 법문 들으러 가고 절에 기도하러 가려는데 남편이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어요. 그럼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아주 지극히 겸손해져야 돼요. 여보, 내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절에 가서 기도하고 공부하려는 게 아니고 당신이나 우리 가족,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다. 근데 당신이 이게 정말 불편하다면 내가 오늘은 물러서서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한 발 물러서서 한번 생각을 해봐달라.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나를 동조해 주시고 나를 동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고 한 발만 물러서서 생각해 주면 내가 너무 감사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가서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듣고 와서 그 기운을 당신한테 득되게 잘 쓰겠다. 그러니 당신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내가 3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30분만 당신이 생각을 좀 해봐달라. 그리고 30분 생각했는데도 당신이 끝까지 반대하고 기분 나쁘다면 내가 절에도 안 가고 공부하러도 안 가겠다. 근데 당신이 30분 생각해서 나를 용납해 줄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좋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오겠다. 그리고 그 공덕은 전부 당신한테 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찬조하는 마음, 동조하는 마음을 가져준다면 우리 집안에 크게 득될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이 감정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오늘 내 말을 한 번만 들어주면 어떻겠냐. 그리고 끝까지 당신이 반대한다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탁 한 발 물러서면서 겸손하게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더 알아듣냐면 부인이 끝까지 고집부리면 나도 성이 나는데 당신이 끝까지 반대하면 내가 물러서겠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 사람 심리가 있죠. 상대가 겸손하게 물러서는 마음을 가지면 나도 물러서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 상대가 땡기면 나도 땡기는 마음이 생기고 상대가 놓아주면 나도 놓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30분 생각할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고 나서 제대로 복도 있고 제대로 의식도 있고 제대로 생각을 갖춘 사람이라면 부인을 이해하고 보내줍니다. 근데 정말 무지하고 복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1%도 받을 복이 없다면 끝까지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물러서는 거예요. 하늘이 오늘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 오늘은 물러서겠습니다 하고 물러서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 이런 겸손한 노력, 이렇게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시면 가족들은 다 융화가 되게 돼 있고 설득이 되게 돼 있다. 그리고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들 뜻을 받아주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